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은 현대위아와 ABL바이오, 파라다이스와 하나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특히 집중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현대위아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 완성차 업체들의 미래차로의 그 마켓시어를 늘리고 있는 상황, 특히 친환경 차량의 그 생산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고마진 하이브리드 엔진 사용 확대에 따른 꾸준한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을 주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사용되는 엔진이 굉장히 고마진임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그 미래차, 친환경차, 전기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세가 늘어날수록 현대위아의 그 생산 엔진도 동반해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는 연간 300만 대의 엔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생산 물량이 50만 대를 정도 돌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6년까지 110만 대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 태양광 부분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4분기는 또한 성수기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내년까지 꾸준한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부분에 어떤 그 적극적인 성장을 통하여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의 그 자회사 중에 하나인 하나심화론을 통해서 수소 같은 과학탱크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상황이고 고부가 전자소재 사업, 특히 OLED 패널 제조의 핵심 소재 FMM 양산 체제를 구축하면서 FMM 관련돼서 꾸준한 높은 성장 모멘텀도 확보가 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히 해외 쪽에서 미국 쪽 태양광 자산의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북미향 태양광 수요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